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모둠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앞으로 명절도 다가오고 하면 또 전도 필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서 특별한 걸 넣지 않을게요. 깔끔하게 제사상에도 쓸 수 있도록 다른 양념 많이 첨가하지 않는 전으로 보여드릴게요. 마살 꽂이인데요. 마살은 이렇게 길게도 꽂아서도 제사상에 쓸 때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해도 돼요. 아주 큼직하니 보기 좋잖아요. 근데 오늘은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자, 3등분해서 짧게 하는 꽂이 보여드릴게요. 자, 마살을 이렇게 딱 3등분해서요. 이것도 다시 반으로 잘라줍니다. 초록색 대파가 들어가야 되죠. 쪽파 있으시면 더 좋은데 요즘 쪽파 상당히 비싸죠. 그래서 제가 비싼 쪽파는 있으실 때만 쓰시고 없으실 때는 이렇게 대파를 이렇게 푸른 부분을 좀 잘라서 쓰시면 돼요. 여기는 단무지인데요. 자, 단무지가 은근히 마살 전에 단무지 들어가면 이게 간이 돼가지고 새콤달콤한 간이 들어가 있잖아요. 맛있어요. 이거는 햄입니다. 햄도 같이 꽂아놓으면 하려고 하는 꼬지전은 자 이렇게 네 가지만 꼽을게요. 자 이렇게 꼬지를 꽂으실 때는 자 맛살, 햄 순서 상관없습니다. 순서를 꽂는 요령은 전 다른 건 아니고 가장 많은 거를 많이 꼽아요. 이렇게 마살이 많을 때는 또 마살을 많이 꽂고요. 햄이 많을 때는 또 햄을 많이 꽂죠. 이렇게 해서 대파 한 번 더 꽂고요. 그리고 마살을 한 번 더 꽂고. 사이즈는 어느 거든 또 상관없죠. 작으면 작은 대로, 크면 큰 대로. 제가 마살이거든요. 자, 마살 넣고요. 이건 치즈입니다. 치즈를 이렇게 잘라서 넣고요. 그리고 또 마살을 넣고요. 그 위에다 치즈를 또 잘라서 자 치즈를 4등분 잘라서요. 마살과 치즈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쌌습니다. 치즈 두 개 하면 이거 한 개 나오겠네요. 겹겹이 이렇게 싸가지고요. 자, 마살 4개에 치즈 3겹. 자, 이렇게 해서 김으로 쌉니다. 이렇게. 이 부분은 물을 조금 이렇게 발라줄게요. 그럼 이렇게 잘 붙겠죠. 자, 이렇게 두면, 잠시 후면 김이 쫄아들어가고 얘들을 탱탱하게 감싸고 있을 거거든요. 자, 이것도 전으로 굽는 거 보여드릴게요. 돼지고기 지금 갈았는 거 600g 이거든요. 자, 이거를 가지고 동그랑땡까지 제가 반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돼지고기 600g에, 자, 이거는 두부 좀 포장된 거 있죠? 자, 이거 반 개가, 아, 여기 300g짜리 두부 반이면 150g입니다. 이 두부를 먼저 물기를 좀 짜야 되는데, 거즈 같은 데다가요, 이게 두부예요. 두부 반 개를 이렇게 싸요. 그리고 짜줍니다. 야채를 좀 썰어 넣어줘야 되는데요. 마늘도 넣고 해야 되는, 제가 부득이 마늘도 빼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오늘 빼려고 하는데요. 평상시 드실 때는 마늘도 쓰시면 좋겠습니다. 맛술을 좀 넣을게요. 자, 맛술을 좀 넉넉하게 한 스푼, 두 스푼 넣을게요. 후춧가루 반 작은 스푼 넣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잠시 좀 재워두고요. 이제 두부에다가 이제 간을 할 겁니다. 진간장 한 스푼 넣고요. 자, 소금 반 스푼 넣고요. 자, 참기름 한 스푼 넣을게요. 이 참기름이 또 은근히 고기 냄새를 또 없애주는 또 역할도 하더라고요. 두부의 맛이 좀 많이 짭짤해야 돼요.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돼지고기 한 근에 들어갔을 때 이게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. 여기다 설탕, 이거를 달콤함과 또 간장 넣고 설탕 넣고 약간 불고기 향이 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이게 맛이 짭짤하면은 고기를 넣으면 돼요.
두부가 짭짤하니까 이제 고기가 들어가면 두부와 간이 어우러져서 이제 간간하게 되겠죠. 그리고 돼지고기는 좀 많이 이렇게 치대줘야 돼요. 좀 끈기가 생기도록.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질잖아요. 이대로 하기는 좀 그렇죠. 그러면 밀가루나 이런 거 섞으시면 이 손에 너무 붓고 빵가루를 섞는 게 좋아요. 자, 종이컵에서 한 반컵 정도만 넣을게요. 동태살에도 양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춧가루 약간과 이렇게 맛술입니다. 맛술 약간 넣고 조금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.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됩니다. 진가루 3개. 자, 종이컵 3개 했습니다. 예. 여기는 계란은 안 넣을 거예요. 그냥 이게 치자나무 열매 아시죠? 자, 이게 치자나무 열매인데 이게 천연색소예요.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렇게 노란빛이 나거든요. 자, 이거를 물에다가 타면은 이렇게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이 되네요. 그러면 이렇게 넣겠습니다. 치자나무 물 한 컵 넣었죠? 그러면 자, 물 두 컵. 반 컵만 더 넣어 볼게요. 진가루 3컵에 물 2컵 반입니다. 그러니까 보진가루라도 너무 싱거워요. 그래서 제가 간을 조금 하려고요. 제가 평상시 같으면 여기다가 참치 액으로 간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오늘 명절을 앞두고 만들고 있는 전이기 때문에 명절 음식에는 치자가 들어가는 건 안 쓰잖아요. 멸치, 갈치, 자, 참치액도 치자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소금 그냥 쓸게요. 자, 이 소금은 이렇게 이거 작은 티스푼이거든요. 한 개 넣겠습니다. 부침가루 물은 자, 이렇게 준비할게요. 계란 두 개를 끓여 놓겠습니다. 그냥 부침가루로 이렇게 할게요. 밀가루 따로 쓰지 않고 밀가루 발라놓는 일부 탈게요. 위는 밀가루 안 발리고 밑에만 발라줄게요. 이게 위에는 색깔을 살려야 돼. 조금만 더 밀가루 좀 발라놓을게요. 이것도 이렇게 오늘 준비한 재료들은 다 밀가루를 발라야 할 건 발라두고요. 이것도 밀가루를 살짝 발라두겠습니다. 동태살도 밀가루 한번 이렇게 발라둘게요. 풋고추거든요. 제가 풋고추 이건 안 매운 건데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고기를 한쪽 면에만 조금 발라서 이것도 전을 몇 개만 부치려고요. 먼저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요. 고기를 넣고요. 이렇게 꽂고 눌러줍니다. 다시 밀가루를 묻히고요. 앞뒤로.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. 깻잎도 한쪽 면에 밀가루를 양쪽에 다 발라요. 앞뒤로 고기를 조금만 넣고 이렇게 반 접으면 되죠. 자, 이렇게 해서 또 계란 발라서 구우시면 돼요. 한 개 더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동그랗게 우선 먼저 비벼가지고요. 자, 이렇게 굴리신 다음에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. 동글게. 밀가루 바른 다음에 만지시면 좀 더 잘 만지지죠. 자, 이렇게 밀가루를 조금 더 발라주고요. 그러면 됩니다. 식용유를 자, 이렇게 한번 쭉 기름도 어느 정도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지 음식이 맛있거든요. 자, 먼저 부추전부터 할 텐데요. 부추전은 너무 많이 잡으면 두꺼워요. 파스타 1인분 정도로 잡거든요.
잡아서 이제 밀가루에다가 묻히는데요. 손에다가 안 묻힐 수가 없어요. 손에 묻혀가야 돼요. 이렇게 얇게 펴야 됩니다. 이게 얇게 펴야지 얇고 예쁘게 나오거든요. 안 그러면 두껍게 나와요. 저는 혹시 제수에 쓰실 거면은 예쁘게 익혀야 되거든요. 색깔 진하게 나오면 안 되고 아주 연하고 예쁠 때까지 내놔야 됩니다. 이렇게 뒤집는 거 힘드시죠? 자, 뒤집을 때는요. 이걸 잡으면서 이 후라이팬도 같이 이렇게 세워요. 이렇게 세워. 이렇게 뒤집으면은 좀 반죽이 좀 덜 돼요. 덜 튀고 좋거든요. 자, 그럼 식용유를 조금 더 둘러줄게요. 한쪽 면에 식용유 다 썼거든요. 지금 몸에 안 좋다고 너무 아끼시면 괜히 좀 맛없어요. 버벅거리고. 그래도 좀 쫀득거리고 맛있으려면 이렇게 기름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하면서 이게 밀가루 반죽이 너무 뻑뻑하면 전이 또 두껍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적당하게 농도도 맞아야 되거든요. 제수에 쓰려면은 이렇게 색깔이 너무 노릇노릇하고 막 맛있어 보이게 하면 안 되고요. 이 정도로 되죠. 고추전 한 개 더 구울게요.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요. 얇게 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얇으면 얇을수록 전이 예쁘게 나오거든요. 너무 두꺼우면 전이 두껍게 나와요. 됐습니다. 젊으신 분들은 이게 뒤집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크게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럴 때는 자, 요거를 전을 들어 올리면서요, 이 후라이팬도 같이 들어 올려요,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바로 부시는 거예요. 또 뒤집으셨으면 또 기름 한 번 더 둘러줘야 돼요. 아까 반대편에 기름 다 먹고 없거든요. 이게 그냥 막 드실 때는 이런 색깔 말고 노릇노릇하게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 있죠. 그 정도로 구우시면 돼요. 오늘은 제가 일부러 색깔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고 지금 밀가루만 익히는 상태에서 꺼낼 겁니다. 됐습니다. 깻잎은 몇 개 남아 있어서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또 맛있죠. 이제 고구마전이 다 익었는지 궁금하시죠? 그러면 이게 꼬지를 이렇게 찔러보면 돼요. 아니면 이쑤시개로 찔러보시든지 이렇게 찔러서 들어가는 건 다 된 거거든요. 이렇게 다 익었네요. 이게 고구마가 굳이 튀기지 않아도 생각보다는 잘 익어요. 이렇게 불 낮춰서 하시면 양쪽이 타지도 않고. 이것도 밀가루에다 이렇게 바르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
이렇게 가에 발려있는 밀가루만 익으면 안에 내용물은 안 익어도 다 먹는 거잖아요. 치즈는 이 정도면 벌써 다 먹고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세워서 동태 전부터 할게요. 이제 다 된 거는 이제 걸어내고요. 자, 불은 전체적으로 낮은 불에서 하셔야 돼요. 이게 불이 세면은 계란이 빨리 타거든요. 계란 발라야 되는 거는 이제 굽겠습니다. 이런 고기나 동그랑땡이나 깻잎 속에 고기가 들어가는 점들은 있죠. 그 고기가 잘 안 익을까봐 좀 불안하시면 불을 아주 낮춰놓고요.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좀 덮었다가 또 뒤집어서 또 뚜껑을 덮어주고 뚜껑을 덮어서 잠시 이렇게 익혀주시면 좋아요. 그러면 고기가 빨리 익거든요. 다 익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잘 익거든요. 그럼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. 네, 조금 더러워지면 이렇게 닦으시고요. 마지막으로 맛살을 구우면 돼요. 자, 맛살도 계란 이렇게 발라서 굽습니다. 마차를 이렇게 구우면 돼요. 전 다 구웠습니다. 이게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죠? 제가 오늘 이렇게 구웠는 전의 양을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.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이만큼의 양은 나온다는 거죠. 자, 이거는 고구마 전이고요. 자, 이거는 동태 전입니다. 자, 이건 동그랑땡입니다. 또 잘라서 둬야지 또 더 예쁘거든요. 자, 이렇게 치즈에 쌓인 마살입니다. 보이시죠? 치즈가 녹아 나오죠? 황색 치즈 있죠? 그거 해놓으면 더 색깔이 예쁠 수 있어요. 자, 이제 모둠전이 끝났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